네, 200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05년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북녘 땅이 보이는 임진각에서는 특별한 제야 행사가 열렸는데요. 밤늦게, 그리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희망을 같이 안겨드렸습니다. 그곳에서 2005년의 마지막을 함께한 스타들을 만나봤습니다. 2005년의 마지막 날, 임진각에서 열린 특별한 무대. 와이티엔 스타가 준비한 새해 맞이 행사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임진각에 모였습니다. 무대에서 새해를 맞는 가수들의 기분은 더 남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날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지금까지 제가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고자 여기 임진각에 지금 와 있고요. 와, 저 태어나서 처음 와보거든요. 떨떠름합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연말 이 시간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냈어야 했는데 아쉽게도 돌아보면 다사다난이란 표현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2005년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2005년을 잊지 못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14년 만에 새 앨범을 내고 가요계로 돌아온 김승진 씨에게 2005년은 남다른 해로 기억될 텐데요. 이날 김승진 씨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사실은 오늘 제가 생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조명 아래서 생일을 맞이했는데 저한테는 오늘 관객분들하고 임진각에도 저 태어나 처음 왔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이제 생일 선물인 것 같아서 더 뜻깊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2005년이 특별한 가수는 또 있습니다. 2005년 가요계 첫 발을 내딛은 카사의 노바. 저희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해여서 정말로 기뻤고요. 내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와서 연말에 상을 네, 연말에 깨고 싶어요, 저희도. 2005년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바빴던 스타도 있습니다. 솔로 데뷔에서부터 사업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활동했던 토니안. 2005년의 마지막 날을 팬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 임진각을 찾았는데요. 2005년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1집 앨범 활동하면서 또 지금 스페셜 앨범도 또 나왔고 그 밖에 다른 사업적인 부분도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2005년이 정말 너무너무 빨리 짧게 지나간 것 같고 자, 이제 2005년은 지나갔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2006년을 준비해야겠죠? 스타들의 새해 계획을 살짝 들어봤습니다. 저희끼리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예, 2차 다이어트가 돌입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그렇게 거창하고 뭐 그렇게 뭐 원대한 포부보다는 그냥 그 복권 1등 맞아서 그냥 정말 너무 작다 소망이 예, 그냥 그런 조그만 소망이 있습니다. 1월 달에 영화 촬영이 들어가고요. 영화 2월 22일 날 일본에서 앨범이 나오고요. 지금 신인 프로듀싱을 지금 제작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내년에 잘 돼서 여러분들 앞에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으시길. 여러분 얼굴 특이하잖아요. 절대 까먹지 마시고.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 또 4관 순위를 다시 한번 이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 이제 초쯤에요. 토니안 솔로 앨범 2집이 정규 앨범이 나올 예정인데 그때도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지켜봐 주세요. 아우.